네, 이제 기하 선택자들 기하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예, 23번부터. 23번은 뭐 타원의 초점, 24번은 쌍곡선의 점근선 이용해서 3, 4, 5, 1번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평행 이동했습니다. 포물선이. 그 다음에 26번은 둘레 길인데, 빼서 구하고 더해서 구해가지고 연립해서 AB 구하, 뭐 요거 AF 프라임 AF 구한 다음에 이등변 사각형 나오니까 널리 유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쭉 달리시고요. 27번은 거리의 최소값인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예, 직선 거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 한번 이용하시고 직선 거리로 쭉 이어주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8번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구해야 되냐면 OPN의 길을 구해야 돼요. PN이 지금 어디냐면 포물선 위의 점인데 요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여기가 지금 얼마래요? 여기가 지금 2N입니다. 여기가 지금 2N이래요. 예, 그럼 지금 여기 구해야 돼.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 여기서 요 점과 요 점 있는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때 여기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 1로 나왔어. 문제는. 왜냐면 2X니까. 그럼 여기가 준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항상 뭐 수직 떨어뜨리는 건 제가 수업 중에 늘 강조했죠. 이렇게 수직 떨어뜨려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2N이니까 요 길이가 2N이야. 요 길이가 2N이야.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N에서 얼마? 2분의 1을 뺀 거야. 여기가 2N이고 요 길이는 2분의 1이니까 다시 여기서 또 여기서 다시 또 2분의 1 또 빼니까 여기는 2N-1이 되죠. 그죠? 예. 그럼 여기가 2N-1이고 여기가 2N이니까 요거를 구해낼 수 있죠. 요기를 구해낼 수 있죠. 요기 있으니까 요거 구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시그마 걸어주시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번도 이제 단답형 갔는데도 이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지금 29번, 30번은 일단 뭐예요? 여러 개 섞었어요. 지금 앞에 건 다 하나씩 나왔거든요. 타원 하나, 포물선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29번은 타원하고 쌍곡선, 다음에 30번은 타원하고 포물선 이렇게 두 개씩 섞어서 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29번은요. 여기에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타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초점 F1, 그다음에 여기 초점 F2,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여기 3을 줬어요. 3.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줬고요. 예, 그럼 장축을 준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여기에서 뭐가 갑니까? 여기서 쌍곡선이 가요. 이렇게 쌍곡선 이렇게 가고 이 쌍곡선의 초점은 여기고요. 그다음 쌍곡선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요 길이만큼 똑같이 가서 여기에 초점이 또 있죠. F3가 있네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어디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삼각형 P, P는 여기야. 여기서 만난 P. P, 그 다음에 F3, 여기, 그 다음에 F2, 여기, 이렇게 해서 둘레를 구하세요. 이렇게. 예,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얘하고 여기를 그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타원하고 관련된 거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쌍곡선 여기 초점으로 갔으니까, 쌍곡선도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잠깐 X로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구하고 싶은 이 둘레 길이에 이쪽이 나오죠. 이쪽이 얘가 얼마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6이 돼야 되니까 그죠. 두 개 더한 게 6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얘는 x-6이 되겠죠. 아 더한 게 6이 돼야 되니까 6-x가 되겠죠. 이 장축 길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요 길이가 나와야 돼요. 요 길이는 얼마야? 3이니까 3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거꾸로 x 더하기 3이 돼요. 빼야 되니까. 쌍곡선의 정이 타원의 정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둘레 길이 구하려고 했더니 이 x하고 얘가 지워져요. 더하면.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요 길이만. 근데 요 길이는 쉬운 게 타원의 대칭성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잖아. 그럼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3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 지워지고 3, 6, 3이니까 답은 12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번인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네, 한 문제. 이제 30번이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요. 네, 마무리 좀 지시면 그림과 두 초점이 C,0과 마이너스 C,0이야. 그러면 타원을 또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C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C고요.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장추의 길이가 11이에요. 여기는 6이고요. 그 다음에 F가 초점이고, 초점 F. 초점이고, 그 다음에 직선 X는 마이너스 K가 준선인 포물선이 타원하고 만난 점. 타원하고 여기서 이사분면에서 만난대. 이렇게 이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만났으니까 항상 나왔으면 이렇게 초점까지 준선까지 거리 같다. 포물선의 정의. 됐죠? 그 다음에 가번은 코사인 F'FP니까 요 각도, 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 네. 그 다음에 FP는 여기가 F, 여기 P. FP에서 누굴 뺀 게? F'Q를 뺀 게. 그 다음에 PQ. PQ 같잖아. 이 PQ하고, 여기 PQ하고 PF가 같아요. 같아요. 이거 같아요. 그 없애놓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FF'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우면 요거네요. 예, 그럼 여기는 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F'Q. F'Q는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초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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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누구랑 같은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랑 같은 거야. 아, 그러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같네. 그쵸?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봐봐.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얘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요 안으로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는 뭐예요? 합동이죠. 왜냐면 길이가 파란색 공유하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 빨간색 초록색. 그죠? 예, 그럼 SSS 합동이니까 합동이면 여기가 세타. 그 다음 얘랑 평행이니까 여기 억각 세타. 어? 그럼 얘 세타, 세타. 그럼 얘랑 평행. 얘랑 평행, 얘랑 평행, 평행 사변형. 근데 요 변 길이 같으니까 마름모. 아, 이렇게 하겠네. 얘가 마름모네. 그쵸. 얘 마름모니까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요거 다 같습니다. 색깔이 다 똑같아졌어요. 얘도 이제 초록색이 되고, 얘도 초록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잡아낼 게, 이 코사인이 8분의 7, 요거 좀 쓸게요. 예, 요거 쓸 건데, 그럼 요 파란색 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C죠? 2C? 그럼 요렇게 잠깐 보면, 여기가 지금 2C고, 여기도 2C고. 여기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X는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세타니까, X의 제곱은 4C의 제곱, 4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이거 곱하면, 4C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8분의 7. 그럼 요거 지워지면서 7. 그럼 8C제곱, 7C제곱, C제곱. C제곱이 X. 여기 C네요. 또 C가 나오네요, 또.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길이가 2C고 요 길이는 C. C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다 나왔습니다. 여기도 다 C들. 여기가 또 C. 여기가 또 C. 이렇게 된 거예요. 돼요? 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야? 여기가 지금 6인 거, 요거 있고요. 여기가 6인 거 있고, 그러면 타원의 정의상 2C하고 3C하고 더하면, 2C하고 C하고 더하면, 2C하고 C하고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12가 되죠. 장축이니까 C는 4네요. 다 나왔다. C는 4. 예, C는 4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아, C 더하기 K. 마지막 K만 하나 더 구하면 되는데, K는 뭐야? K는 마이너스 K가 이쪽이었으니까 요 길이. 여기서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K입니다. 요 길이가 K예요. 그죠? 요 길이가 K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볼게요.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길이가 지금 2C니까 이 길이는 지금 얼마냐면 C가 4니까 여기 8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요 길이만 알면 되고. 요 길이를 알면 끝나는데.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지금 또 4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죠. 뭐 요 길이를 알든 뭐든 하여튼 구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C를 8로 놔두고 코사인이 8분의 7이라는 걸 이용하면 요 길이가 7이죠. 짠짠짠 하면 요 길이가 7이에요. 다 나왔다. 요 길이가 7이야. 그럼 요 길이가 8이니까 요 길이가 1이죠. 요게 1이죠. 그럼 요렇게 다 쪼개면 여긴 다시 얼마야? 여기는 아까 3이었나요? 아, 아닌데? 이거 C였으니까 4였나요? 4죠? 여기가 4죠? 여기가 1이고, 이상하다.
여기가 4인데 여기가 1이래. 어쨌든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면 요 길이는 얼마? 3. 여기가 3이 얹혀지죠? 3. 그러면 요 길이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1. 그림은 약간 젖으시지만 3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15가 되네요. 별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맞춘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 쭉 내다가 29번, 30번에선 두 개씩 엮어냈는데 그게 특별한 접선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 정의하고 성질만 쓰다 보니까 계속 정의하고 성질을 쓰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 그래서 화려하게는 보이지만 뭐 안으로 들어보다 보면 큰 건 없습니다. 예, 이것만 여러분 잘 처리하시면 되고 기아 뭐 쉽다고 할 거야. 분명히 그지 않아? 막 위적분 애들 막 기아 쉽다, 나 기아로 가야겠다, 뭐 심지어 우리 확통이들도 막 기아로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 할 텐데 어우 와 보라 그래요. 예,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얘기했죠. 평면 벡터나 공간동 어떻게 하려고, 그치? 예, 요거는 단원인 만큼 쉽게 좀 해결이 됐다. 6월 평가는 9월 평가는 수능은 아닐 테니까 기아 쪽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선택에 후회 없게 여러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저하고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